덱스 공격력. 덱스 공격력 힘. 이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갈까요? 경험치 크하게 낮아서. 뭔데 이거는? 레벨업을 좀 전에 하셨나 보구만. 또 세팅 한번 해드려야 되나 이거. 일단은 체크부터. 뭘 체크해야 되죠? 먼저지? 아, 요거는 바꾸시고. 아, 이거 모르시나요? 바꾸시면은 가운데 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고. 뭔데? 아, 템이 너무 허전한데. 피방 유저신가 봐요. 아이고, 다시 해야겠다잉. 쿠하기 높으면은 크게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도 복원 같은 걸 땡기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쿠하기는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근데 도대체? 박무가 92로구만. 파티로 하냐, 이거 솔플로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애매해. 어, 예매. 아니, 왜 이렇게 애매하죠? 아우, 됐다. 아, 예, 그냥 채팅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일단, 요렇게 할까요? 일단은 우리 번조님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사냥 보스 현질 등을 합쳐서 얼마 정도 투자를 예정 중이신지.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퍼 뭐야? 하이퍼 스텝.
보스를 하실 거면은 보공 보공 데미지 크뎀 방 순으로 번갈아 분산 투자를 해주시면 분산 투자를 해주시면 남은 것은 공망 스탯 순으로 아 보통 솔프를 94에서 96% 맞나요? 파티를 88에서 92% 정도 보통 이렇게 잡고 많이 합니다. 다음 사냥 같은 경우는 뭐 아케인 보스 아 한 3,400억 정도 400억 정도로 기준으로 잡을까요? 그렇고 아케인 보스 일반 데미지 데미지 그대 손으로 번갈아 원킬시 경험치 됐죠? 다음 하이퍼스탯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2가 찍혀져 있지만 보스용으로 하실 경우는 보스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하이퍼스탯이 이게 사냥용이신가 보다 그죠? 자, 다 좀 안 좋게 찍혀져 있죠? 참고하셔가지고 새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아 젠팩업은 젠팩업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네요. 젠팩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어 강화 젠팩업을 요망하고요. 그 다음에 아 패시 너무 그게 없다. 지맘대로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 요새 비싸나? 팩 같은 경우 말이지 현재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효과 세트 효과 그렇죠 요런 것처럼 현재 팩에 세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패스 세트 효과의 아쉬움 거기에 느껴집니다. 뭐 이거는 가격 라인업에 따라 좀 달라져가지고 이거는 뭐 디진 라벨이나 요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겠네. 패스의 선택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루나드림인가요? 아 이건가 보다. 보통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뭔데 이곳에서 아니 가격이 하나는 개비싸고 하나는 또 개싸고 그러네. 자석패 쓰실 건가요 혹시? 뭐 자석패 쓰실 거면은 많이 쓰는 게 자석패 1 디진라벨 2 2분 다음 순서로 저도 템 맞출 순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고 나중에 이제 패장비 요망을 합니다. 뭐지? 이것도 리틀 머시기 하면 나오지 않나? 뭔데 얘도 아 요런 건가 보다. 돼 있는 게 있긴 하네. 요런 걸로 이제 세팅을 해나가는 거지.
뭐더라? 아이고, 그냥 사는 쪽이 낫겠다. 이해하셨나요? 폐장기 껴서 공격력 스크롤 100% 정도. 이것도 공격력 스크롤 발라져 있는 거. 이게 발라져 있는 게 싸긴 하거든. 그 다음에 뭐 자석 뺐을 거면은 뭐 이벤트 때 후패공을 바르시거나. 안 되겠다, 너무 빡셀 것 같은데. 그럼 공격력 스크롤 발라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폐쇄됐고요. 유니온은 어쩔 수 없이 유니온 기본 작업이 보통 이제 6000에서 8000까지 6000 OR 8000 쪽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라이프. 아, 좀 하셨네 그래도. 아, 마일리지도 있으시네. 길도 만드셨네. 몬스터 라이프 같은 경우는 몬스터 라이프, 아 이거 레벨업 금방 하던데. 선택지가 있어요. 길 만드실 거면은 수시로 계산하면 되거든. 뭐야, 봐봐. 이게 10분당 70이잖아. 그럼 3000 나누기 70을 해. 그러면은 42, 76에 42. 그래도 뭐 거의 이렇게 하실 거면 뭐 7시간에 한번 들려주셔야 되고. 뭐 그거 아니면 아 나 너무 못해 먹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풀 도배하는 거죠. 풀 도배 5월 통선 풀 도배 방법이 있고요. 몬스터 라이프 투자를 하실 거면은. 그리고 몰라 제보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 레벨업 하실 거죠. 일단은 슬롯 선택 슬롯 확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레벨업 하셔야 되고. 이거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길을 만들고. 이거 있어요. 찾아드릴까? 몬스터 라이프 로드 길 로드 네트워크. 정배 글이 딱 있는데. 아, 인벤에 어디 깔끔하게 해놓은 거 있는데. 나 그거 기억나는데. 진짜 깔끔한 거 있는데 어디더라? 아 이건가 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요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배치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소를 따드리겠습니다. 주소 따드렸고요. 다음. 자, 됐고. 펫, 싹싹싹, 유니오, 짝짝짝. 템을 한번 이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 5호세트를 쓰시는구나. 전형적인 텐사비로군요. 에디 공식별들 느낌이네.
아우 돈 아까워. 직접 가져오나. 돈 너무 아깝다. 솔직히 투자가 꽤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망토는 뭔데? 공세 130을 찍으셨어. 와 이거 공공 크의 공공 럭이시구나. 아이고 메이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챕터 1 직작을 하셨구나. 보통 보니까 22성에 21%에서 한 20, 30% 라인업으로 둘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해방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하트가 아예 없으시구나. 뭐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게 있으신가요? 교부를 좀 비선호하시나요? 일단은 아주 다 천천히 가볼까? 그래 하나씩 가봅시다. 우리 본조님 같은 경우는 보자. 기본적인 것도 되고 교과를 가실지 교부를 가실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테네브리스가 이벤트 반지라고 하죠. 임모탈링 셋보다는 좋아요. 임모탈링보단 좋으나 에디 레전 만드는 게 거의 뭐 한 70만원 정도 잡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모탈링 약간 따지면은 와 인트가 있네. 와 임모탈 인트가 있네. 요런 거 아 근데 좀 그렇다. 이거 계속 쓰레기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임모탈링 라인업이 어떠신가? 요런 느낌이겠네. 그래도 올라가긴 하네. 아, 참 애매해. 진짜 애매해요. 요거랑 싸우려면은 노루송은 찍어야겠는데, 33%도 어림도 없네. 아, 애매하다. 일단은 킵합시다. 너무 애매하다, 그치? 아우, 애매해. 물론 이제 덱플러스 1이어가지고 효과가 좀 덜할 텐데. 랩당이라 뭐 요런 느낌이겠지. 근데 자기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 자기 안 좋아해. 일단은 반지류는 나중으로 가자. 요런 느낌인가 보다. 그죠? 그럼 나중에 세트 효과로 공 마시게. 일단 반지는 반지 4짝을 아니에요. 이벤트링이 더 좋지.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나중에 더 올리는 게 빡세서 그렇지. 뭐 좋은 걸로 따지면은 이벤트링이 좋죠. 기본 스탯도 그렇고. 저거랑 막상막하로 이기려면은 놀팔성이 나와야 돼. 놀팔성이 뭐 놀팔성 구미오링 같은 거. 근데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그럼 일단 이벤트링 두 개 있으신 거 쓰시고 그러면은 마이스터링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이스터링 22성에 한 130% 해가지고 짭. 요게 한 150 놀 8성이 나와야 돼. 얼마냐?
138. 가격을 잘 개태해야겠네. 아, 155. 기본이 155구나. 한 150 잡아야겠네. 잘 사면은 한 150 라인업도 되겠다. 가성비 지리는 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맞추셔야겠네. 그 다음에 이벤트링 두 짝 쓸 거고, 성배는 좀 투자를 조금 하는 것이 저렴하거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의 40인가요? 5의 40이고, 고려해볼 만해요. 고려 정도. 한 140, 130. 한 5억이면 사지 않을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400억이면은 탈베리 한 10성은 들어와야겠네요, 그죠? 약간 아이템은 레전 21% 정도 느낌의 뭐 유니크에서 15 이런 느낌으로 할까? AD 1에서 2주 100주 이런 느낌으로 아이템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보통 한 100억에서 한 150억 거의 뭐 거의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무기는 그래도 아케인을 가야겠죠. 쌍레나 쌍레 레유 레레나 레레나 레유 느낌으로. 땅무 엠블이 개 뜨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가고. 뭐, 17에서 22승. 어차피 다시 팔면 되니까. 아, 근데 22는 좀 빡세긴 하겠다. 이거 얼마나 하냐. 대충 느낌 봐보자. 한, 많이 써봐야. 많이 써봐야 150, 200억인 것 같은데. 정읍선이 200억이네. 딱 들어먹는 느낌이긴 하네. 얼만데? 195. 2주 보공 덱스네요. 최근. 정옵션 190. 175. 도방. 좀 아쉽네, 가격대가. 가을이 아쉽죠. 이런 느낌인가요? 보다? 이츠 보공덱스. 뭐냐? 아까 전에 정옵션 본 것 같은데? 아, 200은 잡아야 되겠다, 그치? 아, 이게 빡빡하나? 천천히 맞추기에는? 네, 라인업을 일단은 한 200억 정도. 대충 느낌으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메커나 도미. 아, 도미. 아, 일단은 근데 첫 달은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일단 다시 좀 바꾸겠습니다. 기본 라인업부터 나중에 해야 되겠다. 결국에 나중에는 도 메커 30%나 20성 펜던트 요쪽을 고르고, 그 다음에 도미 22성에 오 레이오나 레이오레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고
아 근데 도미는 그래도 두 줄 써야 될 것 같아. 탈벨은 빡세게 써가지고. 그다음에 모자도 나와야겠지. 22. 요거는 두 줄 먹어야 돼. 아무리 못해도 먹어야 돼 이거도. 그다음에 움츠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추급도 그렇고. 응축이 18%, 20성 밴더 들어가야겠다. 20성 가고, 1에서 2줄로 가고, 100초 안 되잖아. 올때 4 정도. 이렇게 대충 맞추고, 어차피 열장은 가격이 잘 나오면 팔면 되니까. 눈장식은 일단은 불빛마를 쓰셔야겠다. 불리면 그냥 쓰시고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상의 하이, 상의 하이 모자 못해서 상의 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발 뭔데 장갑. 장갑 요 정도 가져왔으면, 아, 장갑은. 크덱 정도나, 크크 정도 라인업을 잡아봐야겠네. 그 다음에 숄더. 1에서 2로 가고. 그 다음에 귀걸이. 마이. 마이 스터 이어링 오션 걸로. 근데 보통 마이스터링을 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하트가 없네. 안드로이드 하나 상점용으로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다가 리튬마터 정도 해가지고 공작 해가지고 30%는 좀 빡세지 않을까요? 굳이? 그치? 70%에다가 에픽 한 2줄 정도 해가지고 3% 정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망토. 아 근데 망토가 옵션이 좋으셔가지고. 아 근데 난 직접 하는 걸 별로 선호 안 하거든. 애매하다. 나는 망토 팔고 그냥 22성 사놓게. 아 망토 좀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아. 나는 다 별로 좋은데. 그 다음에 보조무기는 쌍레 가셔야 되고, 여기서 보스 하실 거면 보부공 같은 게 좋고, 무기는 보공 방무 상관없을 것 같아. 보공이나 보방구 뭐 요런 쪽이 상관없을 것 같아. 가격대에 따라 이렇게 가고, 보보공이나 아 뭐 맞아 보공공이나 요런 느낌이 낫겠다. 이렇게 됐고. 뭔데 배츠는 그냥 써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뭔데 훈장인가 저기? 이제 몸파 열심히 하셔가지고 몬스터 파크 배지를 나중에 따면 될 거. 그죠? 그죠 맞지? 훈장이라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일단은 결국에 나중에 구성군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근데 현재가 뭐 지금 현재 라인업을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라인업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럼 30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일단은 템을 조합을 맞춰야 돼. 조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 좀 한 4,50억 잡고, 한 30억 잡고, 70, 80, 90. 됐어.
자, 일단 구상군에 앞서서 일단은 장갑을 뭔데? 17성 이상. 17에서 18성이겠지? 18성. 18성. 복사. 크뎀이 덱 한 줄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견장 빼고 아 애매하다 신발 맞춰봤자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럴 거면은 아싸리 여기서 레전으로 가야겠다 그래도 신발 하나 하시고 아 애매하다 야 하긴 애매하네 아, 하긴 근데 추억이 너무 안 좋긴 하다 상의도 애매하다 아 애매한데 자 일단은 상하이는 패스해야겠네 웅추기도 당장 바꾸기 좀 애매할 것 같고 모자 하나 해야 되겠다 모자 별도 안 달려있는 김에 모자 귀걸이 유닉에서 레전드 모자 그 다음에 탈백 한 7성 정도 해가지고 유닉에서 레디 1에서 2줄 정도 들고 무기 아케인 일단 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아... 좀 애매한데 유닉... 레전 에피? 레전 에피? 야, 임시용이라도 한 100억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잡으면 40 200 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도미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아우 좋다 유니크 잡고 메커? 아 메커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맞추면 다 됐나? 기본적인 구상이 그리고 나중에 요 자리가 이벤트링에다가 마이스터링에다가 시드링 자리죠 결국 어 됐네 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달에 하트 들어가야 돼 하트 들어가 그럼 구성군이 좀 다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죠? 어 다 됐습니다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구성군 다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달에 이걸 해요 일단부터 일단은 첫 달에 균형을 일단 맞추는 거지 균형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번에 요런 라인업으로 템 세팅을 이제 구상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3개 4개 정도 맞추겠네 임시템이죠 임시템 일단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첫 달은 안 좋은 애들부터 일단은 좀 괜찮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2성 라인업으로 템을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 딱 봐도 딱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22성 레전드 에픽 돌돌이 되는 거죠 어 굳이 뭐 따지면은 무기 보조 장갑 이런 식이 좋으나 가격이 중요하기에 저렴한 것을 먼저 사는 것을 추천
이게 결국에 이렇게 맞춰놓고 나중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면 될 거. 엠블렘을 하실 거면은 엠블렘 해도 돼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 됐나?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400억이면 일단 첫 달에 라인은 맞추고 두 번째 달부터 이제 균형 맞추고. 그저 하실 거면 위점을 바꾸셔야지. 제일 좋은 거는 공격력만 뜨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방공공이겠고요. 세 번째가 방방공이겠네요. 방방공이면 쓰시다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아 이거 방무가 안 되겠구만 할 때 바꿔야지 뭐.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상. 네네, 아 21%가 맥시멈은 아니고요. 가격만 맞으면은 그 이상도 투자할 만하죠. 어, 됐나? 됐나요? 뭐 궁금하신 점 더 없으신가요? 메모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